70에 70kg 네. 그리고 이효빈 선수가 180에 65kg 예. KCC 선수들은 확실하게 높이가 있어요. 그렇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한유 선수가 공을 먼저 따냈고요. 30명에서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패스 올려줬고요. 전재현이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빠른 득점을 하는 SK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높이라든지 밸런스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조은재 미들점퍼 오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각도에서 뱅크슛 99번 예, 멀리서 던졌는데요. 오 들어갑니다. 예, 초등학교 경기에서는 3점 오 크로스오버 올라가는데요.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KCC는 첫 골과 두 번째 골 그런 부분에서 백도어 찬스 스크린에 이은 SK에게 패턴 플레이였습니다. 자, 패턴 플레이 깔끔하게 네, 2대2 게임이라든지 스크린 플레이 잘하거든요. 지금도 투맨 게임 권내원의 득점. 투맨 게임 하기 전에 스크린 플레이야 커팅 이용권한테 2대2 게임이라든지 스크린 플레이 잘하거든요. 지금도 투맨 게임 권내원의 득점. 투맨 게임 하기 전에 스크린 있습니다. 자, 유로 스텝 어려운 자세에서 터프샷 올라갔습니다만 이한유 오 멋지게 집어넣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아까 마지막 권내원 선수가 이제 레이업에 이은 슈팅 파울인가요? 아, 그냥 이제 네. 마무리 되는데 권내원 선수가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은 또 서운해할 필요가 없고 네. 왜냐면은 대회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다른 팀하고도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내원, 오 뒤쪽에서 긁어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미들레인지 성공시킵니다. 예, 쉽게 돌파를 못할 거예요. 전재현 직접 와우 멋진 기술을 보여주면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선수들이 예. 골고루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속공 득점 성공시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전재현 스텝백 백크샷 성공합니다. 윤정빈의 득점. 보니까 스크린하고 없으니까 당황했어요. 그렇죠. 뛰고 싶은 의지가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23번 마이클 조던의 번호가 온 이한유 선수가 네. 조금 더 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손으로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속공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손으로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속공 득점을 성공시켰고요. 박윤성 득점 성공시킵니다. 박규태의 공격 리바운드 밀고 들어갑니다. 박규태의 득점. 확실히 리바운드라는 점프력은 박규태예요. 그렇죠. 앞쪽 패스 유기롭게 연결됐습니다. 이강민의 득점. 예, 리바운드엔 아울렛 패스가 잘 빠졌다면은 골과 구사가 됐는데 뭐 저런 부분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KCC잖아요. 네. 네. 이강민의 미들 점퍼. 오 들어갑니다. 이강민. 네, 튕겨져 나올 수 있었지만. 그다음에 리바운드 앞쪽으로 안영준 다시 한번 속공 권나원의 득점 찬스. 깨끗합니다.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패스 두 번에 조한음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안영준 다시 한번 속공 권나원의 득점 찬스 깨끗합니다.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패스 송영석의 리바운드 빠져나왔어요. 자, 왼쪽 오른쪽 어디로 권내원에게 한 명 벗겨내고 득점 성공시킵니다. 확실히였습니다. 예, 양 팀 다 어찌 됐건 30초에 한 골씩 넣었으니까 예, 오늘 경기에 만족을 하고 경기는 SK가 이겼지만 SK는 풍부한 자원을 다 사용을 했고 KCC도 이제 자원은 많진 않았지만